이번 퀴즈는 다짜고짜 영상 퀴즈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무작위로 영상 통화를 해서 스피드 퀴즈를 풀게 되는데요. 7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보라야. 네, 이거 외쳐줘야죠. 네, 외쳐줘야죠. 네. 와우, 꼭 7개 이상 맞춰야겠군요. 예! 자, 야, 오늘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네. 좀 멀리 갑니다. 백령도로 갑니다. 백령도. 지은씨가 먼저? 지은씨가 먼저 문제를 좀 내주시죠. 박지은씨부터. 키워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가전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좋아요. 좋아요. 다짜고짜 문제 내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시원하게 바람 나오는 거 있죠? 여름에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선풍기. 그거 말고 비싼 거. 에어컨? 정답. 청소하는 거. 막 슉 빨아들어 막 뭐든지. 청소기? 정답. 아까 얘기했던 시원한 거. 바람 나오는. 선풍기. 좋은데요? 겨울에 이거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요. 옛날에 도시락 데워 먹었어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손 이렇게 쬐는 거. 옷을 빳빳하게 해줘. 열로 눌러서. 다리미. 공부할 때 틀어놓는 거. 불 나오는 거. 스탠드? 음악 틀을 때 뭐 듣죠? 음악 틀을 때. 아, 여기까지입니다. 여섯 개만 맞췄어요. 하나만 더 맞췄으면 되는데. 설명 잘 하셨는데. 화씨. 시작. 와우, 안타까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령도에 살고 있고요. 백령 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 맡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이종원 씨, 구급대원.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소방서에서 하는 응급구조차 있잖아요. 출동 나와가지고 이제 응급 환자들을 구조하고 그런 일을 맡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원래 백령도 분이세요? 원래 고향은 인천입니다. 아, 예. 인천이에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미혼입니다. 그래요? 옆에 지금 보라 양이 나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스터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상하구만. 이렇게 다르시다니. 보라 양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혹시 저 시스터의 보라 씨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오빠, 항상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되게 죄송합니다. 정말 두 분은 눈치가 없으시구나. 영상 통화는 거의 이제 보라가 맞는 거예요. 남자분들 연결되면 보라 씨로. 이번에는 임성민 씨입니다. 네,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공항할게요. 공항을 좀 잘 쉽지 않을 텐데. 어려울 것 같아요. 갑니다. 네, 저기 외국에 갈 때 꼭 있어야 되는 그 증이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여권. 오케이. 예. 공항에 가서 뭐 타고 외국 가요? 타고 가는 비행기요. 네. 거기 공항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세금 없이 물건을 파는 곳이 있잖아요. 좋아요. 면세점.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여권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거길 가겠다 이렇게 해서 표를 미리 사놓고 그러는 걸 뭐라 그러죠? 예약이요. 예. 그 비행기가 뜰 때 비행기가 쭉 이렇게 따라서 가는 길 있잖아요. 발주로. 우와. 예, 비행기 운전사를 뭐라 그러죠? 기장. 차를 이렇게 차를 세워놓는. 주차장.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백령도에서 4대째 살고 있는 그 현재 주민 심효진이라고 합니다. 효진씨. 지금 4대째면 백령도를 떠나본 적이 없으신 거네요. 여기서 아주 그냥 그대로 아직 살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저기 자랑 좀 얘기해 주세요. 백령도 자랑. 태고 쪽부터 순수한 면을 이제 그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신 후에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혹시 시스타의 보라양 아십니까? 아, 저 TV 통해서는 보라양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무슨데 무조건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니.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알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활짝 웃으실 수가. 예. 기분 좋으신가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보라를 모르면 이상하지. 아, 보라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예. 시스타 가면은 백룡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하시겠습니까? 오염이 안 된 청정 해역에서 나오는 거 물고기가 아, 최고로 쳐준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직접 잡아서 거기죠. 백령도에 꽃게 축제 안 해요? 꽃게 지금 못 잡게 됐어요. 그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중국 어선들이 얘네들 근처에서 이제 많이 조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그 어민들이 많이 그쪽 통해서 많이 피해를 보는 형편이라 아마 나중에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빨리 그래도 좋아졌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네. 전화 연결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승하신 분이 임성미 씨가 되겠습니다.